지금 소 들린 것 같은데요? 네? 소도 올라있어요? 한번 접통 아, 조금 껐어요. 켜보세요, 켜보세요. 땡겨보세요. 빠르면. 아, 이게 되면 맞죠? 예, 맞죠? 예. 네. 맞아요. 저도 이게 아니고요. 이게 한 몇 미터까지? 눈에 안 보일 때까지. 얘는 400미터예요. 아. 얘는 200미터고요. 아, 지금 또 빠르구나, 주차가. 모터가 얘는 540, 얘는 775거든요. 아. 그리고 사이즈 크잖아요. 네. 다 닦인 건가요? 아, 이게, 빠른. 예, 전부 닦인 거. 어, 더 빠르게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이게 두 개가 되는 거구나. 땡겨보세요. 네. 좀 더 빨랐죠? 아, 예. 예. 풀파워, 풀파워. 넘어지지 않겠죠? 예. 땡겨보세요. 어, 더 많이 빨랐죠? 아까보다. 근데 이거 봐주면 싫다. 네. 하시면 이거,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, 이거 50% 차잖아요. 애들한테 줄 때 좋죠. 애들한테. 아. 이거에다가, 네. 요거까지 누르면 진짜 느린 거죠. 그 애한테 주시죠. 아. 한 느리죠. 네. 이때 애한테 주는 거예요, 애한테. 아. 어, 그렇죠. 아프게 되죠. 그거는 멈춰놓고. 멈춰놓고, 그 다음에, 네, 그 다음에 하고, 그 다음에 돌리고. 아, 차를 멈춰놓고. 네. 네. 빨랐을 거예요. 사람 뛰는 예, 종이죠. 그래서 이거 약수터 많이 가요, 약수터. 아. 좌우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차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, 오, 넘어집니다. 네. 이게 실제 차도 네. 오른쪽으로 갈 때는 드리프트 되는데, 오른쪽, 왼쪽 오면요, 그게 좌우 가는 게 전복해버리거든요. 네.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는데, 네. 이렇게 하다, 이렇게 하다, 이렇게 하면 차가 덮어야 되잖아요. 오오오 넘어갈라 오오오 그러니까 좀 크니까 예. 그 그러니까 좌우가 롤링해도 예 어 그렇죠 롤링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죠 조금만 활짝 타면 자빠지는데 이렇게 크니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조금만 한 거라 금방 자빠져요 예. 이제 충분히 연습하다 나중에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진짜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차 이제 라크라는 있잖아요 네. 이거 잠그는 거. 이런 것도 좀 잠그면서 하면 좋거든요. 이게 아. 지금 하면 락을 잠겨버리면, 우리 옛날에 로마 차 할 때, 마차가 넘어지잖아요. 네. 왜냐, 자동차 같은 디프트작용이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 잠그면은 넘을 수 있어요. 아. 왜냐면 산에 올라갈 때, 직진할 때 산에 올라갈 때, 아. 그리고 이렇게 풀어놓으면은, 이제 코너가 될 때, 뒷바퀴 이렇게, 디프트작용하니까 차가 자연스럽게 되죠. 회전하는 거죠. 그 기능이 다 있어요. 아. 지금 요 세팅은 그냥 뭐 온로드나 예 그냥 일반 아스팔트 지나갈 때 넘어지지 않게끔 그나마 덜 넘어지는데요 만약에 한다고 쫙 뒤집어지면 이제 기스 나는 거죠 이제 확 틀면은 기스 나요 이 속도로 지금 배터리가 3셀에 5000mAh면 거의 한 시간 돌아요 한 시간 충분하게. 네. 왜냐면 속도가 느리거든요. 기압이로 가는 거니까요. 아까 7200mm 가지고 1시간 반 간다고 했거든요. 네. 1시간 해가지고 계속 하실 분 없어요. 아, 중간에 10분 하다가 잠깐 쉬고 싶어서 쉬고 있거든요. 캠핑장 같은 데 가면 두 개면 충분해요. 어우, 좋아요. 오, 좋습니다. 가깝게. 오늘의 주인공. 자. 사이즈. 자, 얼굴 안 나오게 사이즈 잠깐만요. 네. 잘 땡기면 강화 땡기면 안 되고요. 네. 사이즈, 오케이. 얼굴 안 나옵니다. 네. 오케이.